성전을 수축하라. 삶의 성전을 수축하라.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 온만 다하여 온인 다하여 주님 나라 재건하라. 삶의 성전을 삶의 성전을 성령 충만 삶의 예배로 넘치는 감사 말씀이 삶의 기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삶으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라.
성전을 수축하라. 삶의 성전을 수축하라.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 온만 다하여 온인 다하여 주님 나라 재건하라. 삶의 성전을 삶의 성전을 성령 충만 삶의 예배로 넘치는 감사 말씀이 삶의 기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삶으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라.
성전을 수축하라. 삶의 성전을 수축하라.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 온맘 다하여 온인 다하여 주님 나라 재건하라. 삶의 성전에 삶의 성전에 성령 충만 삶의 예배로 넘치는 감사 말씀이 삶의 기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삶으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대 임원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21년 찬양대 임원 세미나를 영상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집중해서 더욱더 성숙된 2021년을 맞이하고 또 이끌어가는 임원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성전을 수축하라. 이번 찬양대 세미나의 주제입니다. 찬양도 삶의 성전을 수축하라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 때에 우리 이영훈 당장 목사님께서 삶의 성전을 재정비하고 삶이 예배의 성전이 되게 하고 직장이 성전이 되게 하고 모든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찬양을 만들었는데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성전을 수축하라. 삶의 성전을 수축하라.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 온맘 다하여 온인 다하여 주님 나라 세거나라. 삶의 성전을 삶의 성전을 성령 충만 삶의 예배로 넘치는 감사한 말씀이 삶의 기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삶으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라.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삶으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라 주님의 성전이 삶 속에 세상의 삶으로 주의 영광 나타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삶으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라 주님의 성전이 삶 속에 세상의 삶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라 주의 영광 나타내라 주의 영광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대 임원 세미나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상으로나마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찬양대 임원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름 부시고 주님의 위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더욱더 힘을 내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찬양대를 섬기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을 섬겨서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대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임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감동 있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나누신 말씀을 출애굽기 32장 전체를 보게 될 텐데요. 시간상 1절부터 6절까지만 벌써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야훼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 예배자로서의 리더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찬양대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일반 성도가 아닌 교회 안에 공인이고 사역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로 말하면 영적인 레위인이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 찬양대도 예배 인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을 지명해서 뽑으셨고 또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임원으로 리더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헌신과 충성됨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할 때 찬양대가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찬양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 리더들의 그 헌신과 희생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우리 잠깐 살펴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세우신 그 리더십을 다시 한번 더 바르게 잡는 건강하게 세우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임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과연 뭘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임원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임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저에게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예배자인가? 라는 것을 질문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임원들에게 실력이 중요하고 통솔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재능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당신이 과연 예배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인가. 이것이 우리 교회 신앙인들의 가장 첫 번째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물론 일을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추진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훈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예배의 생명을 걸어라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많은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연약한 것, 실수한 부분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된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다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또 연약해도 또 때로는 죄가 있어도 그 사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족한 것이 많고 흠이 많고 죄가 있는데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예배자인가 이걸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로 우리가 섬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기능자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임원들이 꼭 기억하시고 먼저 많은 우리 대원들 앞에서 솔선수범하셔서 예배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임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들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르지 못한 예배자는 참으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 기억나십니까? 학교에 가면 제가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인원이 적어도 2천 명 이상이 됐거든요. 월요일 날 보면 전체 조회를 하는데 2천 명 이상이 운동장으로 모입니다. 근데 막 아이들이 운동장 나오니까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소란스럽겠어요. 뛰어다니고 막 장난치고. 그런데 그렇게 소란스럽던 운동장에 아이들이 강대상에 선생님이 올라와서 중앙에 아무나 붙잡고 야 너 기준해. 그러면 중앙에 있는 한 아이가 기준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그 한 아이로 말미암아 2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순식간에 그냥 앞열, 옆열, 전체 열이 아주 질서 있게 팍 잡혀집니다.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그 한 명의 기준으로 인해서 2천 명의 무질서했던 인원들이 다 질서 있게 앞열과 옆열이 탁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기준하는 이 아이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기준을 잡느냐가 중요하죠. 만약에 선생님을 바라보고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선생님을 보지 않고 옆을 바라보고 기준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2천 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삐뚤어진 줄을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임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을 때 찬양대가 건강한 찬양대가 되고요. 질서 있는 찬양대가 되고요. 건강한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상 가운데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잘못된 것 바라보. 저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라든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잘못된 기준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 전체 교회가 다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곳에 봉사하는 모든 곳에 말씀으로 기준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과 모세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아요. 백성들이 걱정합니다. 혹시 모세가 죽었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아론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론이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다 모아서 가져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금고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지요. 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금송아지 사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것은 조롱거리 이들의 백성들만 조롱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레위 자손을 통해서 3천여 명이 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은 순식간에 성경의 27절 말씀 보니까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참한 살인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순간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집어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트려버리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일들이 또 앞으로 진행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론에게 이 아론의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아론은요 말씀이 없는 리더십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론은 그 삶에 말씀이 기준이 잡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불안해하며 호소할 때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아론은 두려웠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넘기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백성들이 난동을 일으킬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아론의 상황이 얼마나 그 개인적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론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이 상황을 분명히 뛰어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말씀이 없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다음 행동입니다. 백성들에게 금고리들을 모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니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잡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비전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론에게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사람도 불안하고 무섭고요. 환경도 무섭고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만 있는 거죠.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만 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원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공동체를 끌고 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아론에게 리더십의 문제가 뭡니까? 책임을 전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리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리더입니다. 그런데 비겁한 리더들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앞에다 방패막이라고 하고 뒤에 숨는 사람입니다. 아론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면서 왜 백성들에게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했냐면서 모세가 아론을 꾸짖을 때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32장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요. 계속 백성들 탓을 합니다. 변명합니다.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아주 비겁하고 소심한 모습을 아론이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만이 하나님이 세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였는데 결국 사건 앞에서 비겁하고 또 소심한 그런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으로 보시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가 말이 능숙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 변명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변자 역할을 하게 하려고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아론이 나아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아론에게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론의 문제가 뭐예요? 아론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문제점은 분명한 믿음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갖는 거 참 중요합니다. 뭐 제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충청도 저기 태안이라고 하는 그 어촌 마을에 살았어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이렇게 촌구석에서 성장시킬 수 없다 해서 저희 어머니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지하고. 제가 사남매인데요. 동생들을 다 데리고 가고 저만 그 할머니 밑에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5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5년 만에 이제 어머니가 좀 아버지가 안정을 자리를 잡았다고 해서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말인가 4학년 초인가 부산으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고 사모했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이제 한 가정에 살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고모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근데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진용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나중에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생각난 김에 얘기해 줄게. 뭐예요, 고모? 그랬더니 고모가 하는 말이 사실은 너 있잖아.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이제 4학년밖에 안 된 저에게는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대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지나간 그 시간들을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할머니 집에 5년 동안 떨어뜨려서 동생들만 데리고 가고 나만 시골에 남겨뒀구나. 그 5년 동안 떨어진
그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던 그 시간 얼마나 서럽고 우울했던 시간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노래가 있었죠.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저는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른 줄 아세요? 맨날 그 처마 밑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이 있어야지 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늘 외로웠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렇게 놀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모가 제 출생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넌 주소온 자식이란다. 너 다리 밑에서 주소왔어. 그때 부산에 바로 한 5분 거리에 저희 외할머니 집이 있었어요. 한 10분 정도 거리에 뛰어가서 갔더니 삼촌이 계시는 거예요. 외삼촌이. 그래서 삼촌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정말 나 주소왔어요? 다리 밑에서 주소왔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저를 씩 보더니 살짝 막 미소를 살짝 짓는 듯한 얼굴이에요. 그러면서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너 크면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너 사실은 주소왔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인지요. 그리고 또 뛰어가서 외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나 주소온 아들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내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물었더니 또 할머니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알았니? 어른이 되면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너 진짜 주소왔어? 영도다리 밑에서 주소왔어?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된 저에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아무리 막 울고 또 울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요리사로 일을 하셨는데 늦게 들어오셨어요. 12시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찾으러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 여기서 뭐 하냐고.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죠. 엄마가 주소온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시골에 남겨두고 동생들이 잘못했는데 아버지는 나만 때리고 제가 어릴 때 사남매 중에서 저만 맞았어요. 동생들이 잘못한 거 제가 다 맞았어요.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주소왔다는 소리 들으니까 왜 맞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낳으려고 3일 동안 얼마나 죽을 고생하면서 너를 낳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첫 번째 아들을 주면 주여종으로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원 기도까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너를 낳는데 어디서 그런 장난스러운 어른들이 장난하는 것 같고 속고 있냐고. 속지 말라고. 너는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목숨과 바꾼 내 아들이라면서 저를 꼭 껴안으면서 울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어른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그런 장난치셨어요. 너 주소 왔다 다리 밑에서. 네 엄마 아빠는 따로 있다. 그럴 때마다 예수피 예수피 이러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생긴 거죠.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과연 뭘까요? 무엇이 진짜 예배일까요? 성경에 많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예배일까? 진짜요. 진정한 예배가.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시고 그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뭐냐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정 개역판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거의 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요.
문자적인 해석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하는 의도를 우리는 바르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것을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해석은 여러 가지 나오지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 그 의도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것, 여러 가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대요. 그러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뭘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배할 때가 온대요. 지금 아직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때입니다. 때. 시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냐? 시기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라는 거예요. 어느 때. 그게 뭘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이때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 여인에게 곧 이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벌써 답이 다 나온 거죠. 자,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것,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죽으심의 은혜, 은혜와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곧 있더라. 지금 너 앞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기 있지 않느냐. 너는 그분을 지금 만난 것이다. 그분을 만나는 예배를 해야 된다. 이 영과 진리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서우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임원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론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음으로 볼 것은요. 이 모세의 리더십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에게는요. 아론과 다르게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또 새롭게 백성들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다 이끌고 나온 거 이방인들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다 죽이시겠다고요? 그러면 저들이 과연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며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모세의 책임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저놈들 저 괘씸한 놈들 다 죽여버리십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이끌어 오셨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이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모세 리더십 중 중요한 건 단호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리더는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분명한 단호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이 모세가 순간적인 혈기로 인해서 십계명의 돌판을 깨트린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아주 단호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앞에 세워질 때 우리는 믿음의 단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호함 속에 풍성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다음에 모세의 리더십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목숨을 거는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31절 32절을 보니까 모세가 야훼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슬프답니다. 이 모세가 왜 슬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슬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그 모세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3천 명이 넘는 인원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결정적으로 지어서 범죄한 것이 슬프지만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수만이 3천 명이 넘는 인원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 때문에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문자적으로 그냥 슬프도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실제적인 상황에서 보십시다. 그냥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했겠어요? 모세가 엄청 울었을 겁니다. 엄청 가슴을 때리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무차별하게 친척과 이웃과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상황을 모세는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슬펐을까요? 모세가 꿈을 꿀 때마다 얼마나 그 꿈속에 나타났을까요? 얼마나 그 기억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까요? 슬펐던 겁니다. 너무너무 슬펐던 겁니다.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세였다는 거예요. 또 이 32절에 보니까 참 무모한 아니면 건방진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와, 건방지잖아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정말 무서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정말 건방지죠.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때는 건방지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향해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감동하신 게 무엇입니까?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임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화평함이 있는 이 모세와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어떤 감정적인 어떤 느낌적인 그런 것으로만 하면 좀 위험하죠.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오래 가려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뿌리를 깊게 내려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뚜기 보십시오. 아무리 들고 차고 던지고 뭐 어떻게 해도 오뚜기는 막 굴러가다 딱 제자리 돌아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뚜기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풍선들 보세요. 풍선들. 얼마나 화려하고 이쁩니까? 빨간 풍선, 노란 풍선, 하얀 풍선, 초록 풍선, 파란 풍선 다 있는데 그리고 막 잔치집마다 풍선으로 장식하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바늘로 한번 턱 찔러보세요. 안에가 텅텅 비었어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알맹이가 없는 것은요, 나중에 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알맹이, 말씀이 있는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기준 잡는 사람은 모세와 같이 책임감이 있고, 단호함이 있고, 희생의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하신 찬양대 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 임원들이 조금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또 부지런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우리 찬양대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 인도자로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만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기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배울 것입니다. 우리의 앞서 나가는 그 발걸음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될 것이고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와 세계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정말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귀하신 여러분, 삶의 성전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성전의 성령 충만, 삶의 성전의 말씀 충만, 삶의 성전의 기쁨 충만, 감사 충만, 희생과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세와 같은 리더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자리를 수축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임원 세미나로 지금 드려지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예배자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나와 나의 관계, 영성이고, 세 번째 나와 이웃, 리더십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나와 나, 영성, 관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관리 생각을 해봤어요. 딱 하니까 무엇을 할까? 첫 번째 그거죠. 한 시간 이상 기도할 것. 두 번째, 세 장 이상의 성경을 읽을 것. 그 모든 예배에 참석할 것. 뭐 이런 영성 관리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방법론적이 아니라 오늘 말씀도 보면 여러분 삶의 자리를 수축하라라는 것이 제목인데, 영성 관리는 무엇이냐? 영성 관리는 삶의 관리고, 삶의 관리는 또 무엇일까? 삶의 관리는 바로 시간 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하면 삶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삶을 잘 관리하면 그것이 바로 영성을 회복하는, 영성을 또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영성 관리는 삶의 관리고 또 삶의 관리는 시간 관리다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배경의 말씀은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의 첫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가 마지막 때 자기의 인생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중에, 지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시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벤자민 크랭클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시간은 여러분의 삶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아끼라는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있어요. 이건 아낀다, 뭐 해서 아껴 먹는다, 뭐 절약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낀다는 의미는 참으로 너무나도 좋아해서 정말 소중해서 어떻게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낀다라고 얘기해서, 사랑한다는 미워한다를 말할 수도 있고 또 좋아한다 싫어한다 할 수 있지만, 이 아낀다라는 말은 안 아낀다 뭐 이 정도라 표현해서 저는 이 아낀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는 시간을 아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가 악하니라. 이건 좀 이따 후반부에 다시 얘기하는데, 그래서 시월을 아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관리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시간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시간과 원수 되는 사람은 항상 늘 바쁘다 바쁘다 말하는 걸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바빠 바빠 바빠. 그래서 뭐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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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삶에 매일 쫓기고 있어요. 무엇이 무엇이 어떤지 무엇 때문에 바쁜지 모르고 시간에 쫓겨서 어떤 일이나 행사나 혹은 해야 할 일에서 쫓겨다니게 됩니다. 늘 바빠요. 특별히 남자와 여자 좀 차이점이 있는데, 여자들은 좀 이렇게 진화가 됐는데, 남자들은 무엇을 일을 하면 한 가지 푹 빠지면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 가지를 못합니다. 텔레비를 보더라도 밥을 먹고 텔레비 보고 있으면 우리 사모가 한마디 항상 하는 얘기가 밥을 먹으면서 한마디로 밥을 먹으면서 TV를 봐라라고 혼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아들과 둘이 항상 이렇게 혼나고 있는데, 여자들은 이 만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연찮게 차를 타고 갔는데 빨간 등에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빨간 등이 딱 섰는데 옆에 차선이 이렇게 옆에 어떤 잔매인지 아줌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차를 세웠는데 차를 세워놓고서 이게 화장을 이렇게 내리더니 화장을 고칩니다. 그러면서 한숨으로 누가 통하는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화장 고치면서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과자나 샌드위치를 이렇게 집어먹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남자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삶이 이렇게 바쁘게 바쁘게 살고 있어요. 또 반대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간과 친구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 같은 사람. 오늘 이 예수님이 대표적인 얘기인데, 예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서두르지 않았었어요. 모든 시간에 여유로웠어요. 심지어 해당당의 딸을 고치러 가면서도 혈병 아닌 여인이 붙잡았을 때 그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을 구원하기까지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음에도 말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그곳에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그 위에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 가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잠이 들었다 말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시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어요. 예처럼 예수님은 항상 시간에 어떻게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즐기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참으로 할 일이 참으로 많으셨어요. 어떻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또 친교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게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렇게 즐기셨다라는 거예요. 누리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찮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중요한 일을 앞둠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그 시간을 주님께서는 잘 활용하셨다는 얘기.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어요. 공생의 짧은 그 시간에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천국을 전파하게 되고 한번 더 정말로 바빠야 될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들꽃에 있는 꽃을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즐거워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 오실 때 가르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축복하신 만큼의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시간과 친구로 지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영성으로부터 예수님의 영성의 그 영성 으로 여유롭게 시간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이 시간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시간, 타임이라는 그 글자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T입니다. 트라이셔. 시간의 T는 트라이셔, 보화란 뜻이에요. 시간을 보화같이 귀하게 여기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귀하게 여길까요? 시간을 여긴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시간을 계수하라는 것, 시간을 계수하라. 계수는 뭐예요? 샌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샌다.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소풍 가기 전에 소풍 갈 날짜를 막 이렇게 며칠 몇 번 남았다 기억했던 거 있습니까? 또 자기 생일날 앞두고 어렸을 때 이제 생일 나이 먹으니까 생일날 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즐겁지만 않아요. 근데 어릴 때는 생일날이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기다려졌어요. 뿐입니까? 좋은 사람 만날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시간들, 우리가 소중함들을 계속 세게 되어집니다. 우리 딸들은요, 가끔가다 용돈을 주는데 날마다 정통에 용돈을 줄 때마다 꺼내가지고 셉니다. 왜요? 그만큼 즐겁고 돈 센 재미가 있어서. 그래도 돈을 좀 사랑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니까 자꾸 셉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이유는 시간이 귀하게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하지 않으면 누가 계수합니까? 귀하니까 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간을 귀하게 여겨라. 두 번째, 시간을 계속해서 계수하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그냥 보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그냥 보내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러고 또 즐거우면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귀하기 때문에 시간을 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시간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날아간다.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20대는 20kg, 30대는 30kg, 40대는 40kg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요, 정말로 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정말로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모세에게 그 계수함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20세 사는데 어떻게 눈이 흐려지지도 않냐고 기력이 새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을 잘 활용하였다는 얘기예요. 시간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누가 말합니다. 시간은 돈이 시간은 돈이 될 수 있다고. 그렇죠. 열심히 일하니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시간이 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이 죽어갈 때 그 돈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습니까? 연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돈으로는 시간을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시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빨리 갑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인베스트입니다. 인베스트. 시간, 즉 타임의 두 번째 절차는 I인데 이것은 인베스트 타는데 시간을 잘 관리한다. 이건 잘 알고 있는 투자다라는 투자다.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시간을 잘 관리한다는 거예요.
빌리 그램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투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투자만 할 수 있다. 은행에서 어떤 은행에서 하루에 86,400원씩을 줍니다. 근데 그 날만 줘요. 그 날만. 그래서 그날 안에 86,400원을 다 쓰면 그 다음 날 또 86,400원을 또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86,400원을 쓰지 않아도 그것을 저축하거나 숨겨둘 수 없어요. 다 써야 돼. 다 써야 돼. 그래서 날마다 쓰지 않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6,400원? 아마 길을 쓰고 쓸 거예요. 아니면 쓰지 않아도 나눠주기라도 할 거예요. 왜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86,400초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것은 그날 오늘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보화입니다. 이것을 잘 써야지 오늘 잘 써야지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축복이 되어주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은 지금 투자를 하지 않아도 저금에 뒀다가 나중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보다 귀한 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시간은 저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에요. 그래서 누가 얘기합니다.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테리. 그러니까 어제는 히스토리. 그 다음에 내 미래는 미스테리라고 얘기합니다. 즉 오늘만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선물이다. 이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을 잘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잘 투자를 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선물을 또 그 투자한 만큼의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인생의 실패자들은 얘기합니다. 야 내일 하면 되지. 그리고 내일에 대한 것을 내일 기대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미룹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자들은 비록 오늘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을 투자한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중요한 것에 투자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투자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돈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많이 운동을 했다고 투자했다고 가지고 그것이 결실을 거두신가? 아니요. 한순간에 암, 한순간에 사고로 인해 건강을 잃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뿐더러 또 부동산에서 요즘 뭐 LH 사건 때문에 막 이제 뭐 돈 번다고 해서 어떤 걸 투자를 했는데 한순간에 떨어지거나 또 잘못 투자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에 투자를 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육의 것을 심은 육의 것을 심은 육의 것 썩어질 것을 거둘 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심은 자는 돈을 벌 것이다? 건강해질 것이다? 아니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다 투자하고 있습니까? 주일, 일주일에 168시간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168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56시간, 그중에서 168시간 중에 56시간을 자는 데 소용하고 먹는 데 24시간, 일하거나 일하러 가는 데 50시간.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일주일에 35시간, 35시간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루 평균 5시간의 시간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쓸 수 있는 시간,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영의 것을 투자하겠습니까? 마음의 것을 투자하겠습니까? 혹은 건강을 위해서 몸의 것을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어라건대 여러분의 시간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시기를, 많이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타임의 세 번째 글자는 M입니다. 이것은 매니지, 즉 관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과 원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어떻게 관리하더라 저도 다른 결과를 가지고 나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시간 전문 강사가 경영인을 앞두고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 들으셨죠? 이거예요. 큰 유리 상자에다가 돌, 큰 돌을 놓고 작은 돌을 놓고 모래를 놓고 물을 넣어서 순서대로 큰 돌을 놓고 작은 돌을 놓고 모래를 놓고 물을 붓습니다. 자, 그러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보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 아무리 바쁜 스케줄이라도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다른 스케줄을 넣을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정답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제가 원한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답이냐? 이겁니다. 큰 것부터 넣으라는 거예요.
결코 작은 것보다는 큰 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돌은 무엇입니까?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영성관리보다 가장 큰 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딱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다른 것들을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쓸데없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인생 속에 중심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것들 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시간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 자신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일곱 가지 습관을 쓴 이 스테판 코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간을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관리할 수 있나요? 시간을 빨리 갈 수 있겠나요? 늦게 갈 수 있나요? 시간을 저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장할 수도 없어요. 시간을 그냥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시간은 똑같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흘러가는데, 문제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내 자신, 내가 어떻게 하느냐 달렸다는 거예요. 즉 시간 관리는 무엇이죠? 자신의 관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시간 관리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에서 성경은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은 뭐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이용해서 잘 주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잘 무심히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을 잘 관리하는 자는 항상 깨어서 기회를 살피고 시간을 잘 이용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타임의 마지막 2인데 이것은 enjoy를 말합니다. enjoy. 즐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과 원수가 될 것,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즐겁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는 것이 싫고 짜증나면 시간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평이 불만이 많으면 우리의 영성은 이미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을 얘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영성으로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 항상 정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제목 봤는데요. 거기 한 형제가 나와가지고 누구라 말하면 떠오르니까 나와서 부자예요. 잘 삽니다. 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밥을 햄버거 사니까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또 텃밭하면서 뭐라 하면서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이면 여러분 아이고 지겨워. 마치 아줌마가 말하는 것처럼 젊은 청년인데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웃었어요. 왜 저렇게 지겨워하는가 생각해봤어요. 그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곡에 나와 있어요. 그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 나 혼자 살기 때문에 나 혼자 사니까 어떻습니까? 뭘 해볼까 지겨운 거예요. 나 혼자 못하니까 여기 지겨운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아이고 저렇게 큰 집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곳에 있으면서 뭐가 지겹나지만 혼자 하니까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와요? 여러분 먼저 가족과 먼저 즐겁게 살아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믿음의 가족들. 그것이 바로 영성관리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임원으로서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바로 시간관리를, 영성관리를 잘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봤던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1장 2절 말씀 아시죠? 이런 거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다섯 번이나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니 헛되고 헛되느라 계속해서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맨 마지막 절, 거진 마지막 9장 9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툭 던집니다. 9장 9절입니다. 내 헛된 인생의 모든 날, 여기서 얘기합니다. 내 헛된 인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것도 헛된 날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 중요합니다.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지만 오직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만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가족과 시간과 원수가 되지 말고 시간과 친구가 되어서 시간을 누리고 가족과 함께 누리고 즐겁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며 전도할 날도 얼마 없어요. 언젠가 분명히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섰을 때 무엇을 하고 왔니? 사랑하는 가족들 영혼 구원시켰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경배하며 즐겁게 살다 왔습니다. 주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천국이 이곳에 저곳에 있지 않냐고 내가 천국을 누렸고 내가 전과 천국을 이뤘으며 내가 가는 곳에 천국의 아름다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 온전한 영성관리의 참모습이 된 줄 믿습니다. 영성관리는 삶의 관리요 삶의 관리는 시간관리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을 귀하게 시간을 투자하면 시간을 잘 관리하면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형제와 즐겁게 찬양하며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성관리는 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여러분 잘 관리하십시오. 시간을 잘 투자하십시오. 무엇보다 시간을 즐겁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하루 내가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허락하셨는지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며 나갈 것인지 그것이 찬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전도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원총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를 추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를 성전으로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예배로 수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러기 위해선 제대로 시간을 하나님 즐거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잘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주님 만날 날을 앙망하고만 소망하며 계수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시간을 영을 위해서 잘 투자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다 충성된 자와 칭찬받는 귀한 우리 찬양대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찬양대 임원 리더십 세미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저는 운동 경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많은 팀들이 그 감독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색깔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격적이었던 팀이 또 누가 감독으로 오는가 어떤 코치진인가에 따라서 또 수비형으로 되기도 하고 또 수비 위주의 팀들이 공격적인 팀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감독은 그 팀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들을 이끌어가는데 비전들을 제시하고 그 방향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임원으로 이 찬양대를 섬긴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감독으로 또 코치진으로서 많은 선수들을 이끄는 그런 리더의 자리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리더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우리 삶의 멘토이신 또 영원히 닮아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끄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로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영적인 리더라는 것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 이끄는 자이면서 또 따르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리더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사역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모습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먼저 순종하는 리더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또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때로는 교회의 뜻에 순종하면서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리더의 덕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리더입니까? 나는 사람들을 어떤 곳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방침대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기도하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목숨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그 기도의 시간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 없이 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가 연구하지 않고 가르친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내가 의사로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나는 연습하지 않고 나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지 않고 그냥 내가 알던 것들로만 치료한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교회에서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나는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기도로 정말 주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키우는 그 방법, 훈련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공부도 아니었고요. 성령 대망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배우고, 같이 치유하고, 같이 사역하는 24시간 붙어 있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냐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남자가 훌륭한 남자냐? 아내와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연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떤 모습들이, 약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밝혀지고 보여질 때 우리들은 그것 가운데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24시간의 삶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삶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익혀가는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사람들에게 끼치는 선한 영향력 혹은 나쁜 영향력,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리더로서 영향력들을 끼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리더가 외치는 구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나 잘하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네, 자기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왜 강요하는 거야? 자기도 못하면서 우리를 왜 뭐라고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올바르게 되어 있을 때,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겠다. 그렇지,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그런 본을 보이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도자의 모습은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에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뒤에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지쳐서 먹을 것을 찾으러 가다가 지쳐서 줄일까 하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그 기적을 또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것들로 이야기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 사람이 지금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그것들을 채워주시려고 노력했던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팀원들, 또 대원들, 그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잘 알고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것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또 리더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냐면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다음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배신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이 잡혀갈 때 모두 도망칠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끝내는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이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못마땅한 사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다 제치고 아, 그 사람들 필요 없어, 그 사람들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들, 그것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말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맡겨진 사람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섬기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제가 그 뒤에까지 읽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곳에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권위는 지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이제는 찍어 누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군림하는 리더가 이끌고 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심이 통해야지 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들을 정말 아끼고 그들을 정말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인지심리학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부부가 성격이 같은 사람이 좋은가 다른 사람이 좋은가, 그것이 심리학자로서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같던 다르던 상관없습니다.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진실한가 아닌가가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진실하다면 그 다른 성격이 상승이 보완이 될 수 있고요. 정말 진실하다면 같은 성격이 그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들을 정말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입니다. 권위를 나눠주는 리더입니다.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필요 없었어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한테 시키느니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아이고, 이렇게 하느니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답답해서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설거지를 시키면 항상 그러거든요. 아이고, 그냥 내가 하고 말걸. 괜히 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열두 제자들에게 권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다기보다는 위임하신 거죠.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제자들을 시키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또 배워가게 하시고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권위를 나눠준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을 키우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하니까 그냥 내가 해야지. 내가 그냥 하고 말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사람들을 키우고 서로 그 가운데에서 영향력들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원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군대 갔다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내가 군대에서 빨리 떠나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르쳐서 후임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만약 그 군대라는 곳이 내가 정말 있기 너무 좋고 내가 이것들을 영원히 하고 싶다면 가르쳐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군대는 빨리 나가고 싶으니까 가르쳐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지만 그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기시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잘 권위를 나누면서 사람들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곱 가지 리더의 모습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순종하는 리더, 기도하는 리더, 모범이 되는 리더, 필요를 채워주는 리더, 사람을 사랑하는 리더, 섬기는 리더, 권위를 나눠주는 리더. 네,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에서 몇 가지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니, 내가 몇 가지나 부족합니까?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능케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넘쳐나서 우리 찬양대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리더들만 우글우글, 네, 이 찬양대가 아, 저 임원들 때문에 저 리더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칭찬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 그것들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부족하고 저희들이 지금은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자유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리더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조금 후에 우리가 줌으로서 같이 만나서 기도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끝으로 나가시지 마시고요. 다시 줌으로 링크를 보내드리면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